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경미한 찰과상을 입은 친구와 달리 으뜸만 괜찮나? 괜찮다. 으뜸만 이빨 부딪혔어요? 이빨이 없나 봐요. 이빨이. 앞니 하나가 통째로 빠져버린 으뜸군. 어떻게 저 치렸어요? 아니 치안 어떻게? 그 순간. 왜? 불현듯 으뜸군의 머릿속에는 야, 얼마 전에 본 위기 탈출 넘버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성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저 반대.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선 먼저 치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는데. 예, 치아를 찾아야죠. 너무 먼 사람 보신다. 치아를 사이렌으로 칠한 건가요? 내 이빨. 야, 내 이빨 찾아야 된다. 이빨? 친구 코피가 좀 나는데요? 저기 친구분 코도 좀 걱정해야 되겠는데. 찾겠다 이거. 사고가 난 곳으로 돌아가 앞니를 찾기 시작한 으뜸군. 네. 정신없이 흙바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빨 찾았나? 경식군 역시 영문도 모른 채 친구의 치아를 찾느라 애를 써보지만 친구는 휴지부터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넓은 흙바닥에서 작은 치아를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마찬가지. 네,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찾았구나. 찾았어요. 신봤어요. 찾았다. 진짜? 한번 보자. 야, 봐라, 내가 이때다 아이가. 진짜네. 신기하다. 근데 뭐 이거? 진짜 이거 내 이빨 맞나? 이빨 맞나, 이게? 진짜, 와, 처음 본다, 내 이런 거. 나도. 흙 빠진 사람들이 불걱정을 다 해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치아를 찾은 으뜸군은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왔던 대처법을 경식에게 얘기했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은 으뜸군은 다행히 자신의 앞니를 쉽게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위기 탈출 넘버원을 본 으뜸군과 친구 경식군은 빠진 앞니를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빠진 치아를 찾아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병원에 가져갔냐. 이게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일단 스스로 이가 빠진 연기를 보여준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이에 사인펜으로 검은 칠을 한 우리 으뜸군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재밌었어요. 아, 친구를 본 됐어요. 예, 여기 연기들 잘하네. 정말 잘하네. 근데 그 치아가 일단 떨어져서 모래밭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래도 좀 묵고 했을 텐데 이걸 씻나요? 털어야죠 일단. 이물질을 제거하려면. 그렇죠. 입에 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껴서. 아니 아니. 왜냐하면 주워서 입에 다시 이렇게 넣어. 입에 넣어서. 그러니까. 침으로 사실 본인의 본인의 이 치아도 본인의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입에 넣으면 안 되고 본인의 입에 넣어서 그렇죠. 다시 계속 원래 병원 가기 전까지 무엇인가 계속 호흡하는 거죠. 치아와 어떤 이 우리 몸 조직과 떨어지면 안 된다. 예, 신경을 계속.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오늘 이걸 보면서 이게 위기 탈출 넘버원의 위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게. 이 방송에 나가기 전까지 저렇게 이가 하나 뽑혔다고 해봐요, 사고로. 그러면 백이면 백 다 버립니다. 그렇죠. 맞아. 그냥 가죠. 지붕에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랫니가 빠지면 뭐 수채구멍에다 버리고 윗니가 빠지면 지붕에다 올리듯이 다 버립니다, 사실. 맞아요. 근데 이 프로를 보신 분들은 이제 들고 뛰시는 거죠. 병원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방송을 나도 이거 했거든요. 예. 그런데 기억 안 나세요?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아 저는 그 입에 물고 간다 굉장히 오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그럼. 왜냐면 이게 설득력은 있어. 왜냐면 자기 침이니까. 자기 맞아요. 침이니까. 그 원래 침에 그 소독 작용하는. 그렇죠. 소독 작용도 있고 가는. 그렇지. 으뜸이 이빨인데 경식이 침 발라갖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이 손에 해봐요. 들고 가다가는 또 균이 침범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서 물로 일단 씻은 다음에 입에 물고 갑니다.
입에 물고 삼키면 안 되겠죠? 일단 입에 물고 물고 계속 어떤 그 본인 어떤 인체와 계속 호흡하면서 예, 신경 조직을 아유 밀가루 아직 안 맞으려고 했습니다. 뭐 인체와 호흡을 해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쏴주세요. 입에 물고 가까운 치과로 갑니다. 이것이 정답! 너무 단순했어. 너무 단순했어. 야, 너무. 코에 넣고 와요. 시간도 안 주시고. 바로 쏘시네. 야. 오히려, 소독을 약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긴 당연히 가져가는데. 예. 소독? 일단은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른다면 아예 안 그렇죠. 건드리는 게 제일 좋되. 만약에 조금이라도 봤다면. 그럼 뭐 소독하면 얘를, 뭐 과산화수소 이런 거로? 어떻게 소독을 해? 그것보다는 야, 물에 한번 끓일까? 어떻게 하죠? 붕산에다가? 간단한 게 있습니다. 집안에 많이 있는 게 뭐요? 식초죠. 약간의 산성이잖아요. 잠깐요. 있잖아요. 예. 식초에 담그면 가져가려고 그러면 없어요. 치아가 다 녹아서 치아 안 녹아요. 치아가 녹아서 왜? 아니 식초를 야. 치아 뿌리는 것도 모자라서 녹인다고요? 산성준입에서 저런 얘기를 글쎄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좀 걸리면 식초 발라요. 야참 공채 맞아요 공채? 뭘 왜 이렇게 틀리죠? 해봐. 아니 뭐 말 수 있잖아요. 아주 수 있어.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봐요. 민간요법 네, 좋은 자리 마련해놨습니다. 아 민간요법 제일 자 그러면 야 식초 뜬금없다. 제일 위험한 게 민간요법이래요. 빙초산이라고 한 그런 게 다행이다. 잘못하면은 제일 위험해요. 자 긴 얘기 할 거 없이 그냥 식초 그렇게 하고 오세요. 식초 식초가 자신 없으면. 간장을 조금 섞어봐. 그것도 자신 없으면 된장에다 개든지 후추를 쳐봐 후추나 후추 양념을 해요. 그리고 입에 넣어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거 어때요? 가진 양념 다 들어가잖아요. 다 야 가진 양념 좋다. 가진 양념 이 식초가 그 약산성입니다. 거기다 넣어서 그 기타 해로운 것들을 좀 청소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가져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조치를 뭔가 하고 싶다면 식초에다 담궈서 치과에 가면 된다. 그럴 뜻은 아니야. 우와, 어떡하냐. 이건 경 감독이 길게 싸더라. 분노했어요, 분노. 예, 일로 와서 어떻게 정답에 맞춰가는 그 과정 보시고. 그러지 말고 렌즈 김 교수님 의학을 좀 들어보자. 네. 그럴까요? 네. 네. 강한 거 하나 주세요.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그래. 아 저분도 제 친구분이랑 많이 다르지 않아서 그래. 아니 근데 우리도 예. 아니 김 교수님. 예예. 예. 정말 우리 정말 정색하고 물어봅니다. 몇 주째 두 교수님이 신태 잘 안 주거든요. 어? 아 그런가요? 백 교관님은 조금 주시고 있어요.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치아가 무슨 색인가요 혹시? 치아가 아니, 저가 누렇게 황노랑색? 오케이. 왜? 흰색, 하얗트 노란색, 하얗트 식용유인가? 저기요.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식용유. 흰색. 아니 저기요 이게 치사하게 얘기다 끝난 다음에 가시든가요. 그래도 화이트와 가깝지 않나? 내 마음이지. 흰색? 흰색. 네, 치아는 흰색입니다. 흰색 페인트 아닐 거 아니야? 흰색 페인트에다 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약인가? 흰색 치약? 우유에다 담아가는 것이죠. 우유? 우유? 우유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져간다. 우유에 담는 게 식초에 담겠습니다.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초코 우유 안 돼.